많이 먹는 게 많이 파괴됐다고 하죠. 아, 이거 안 잡으면 지금 쓰러지고 있거든요. 어, 잠깐만, 잠깐만. 단면 처음 봐요. 아, 정말요? 아. 드실 것 같아요. 잘 먹어요. 내장 파괴 먹어. 제 내장은 파괴되진 않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기 이태원에 있는 해방촌에 왔는데 오늘 내장 파괴 먹어 먹으러 왔어요. 여기가 엄청 유명한 곳이라서 제가 예전부터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요즘 또 SNS에서 화제가 돼가지고 손님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 그 품자님이 왔다 가시는데 저희 떠가는 데도 자주 보거든요. 이거 좀 주황은 뭐지? 가운데 여기 약간 벽화도 있고 되게 약간 펌 느낌. 메뉴판도 그렇게 되게 옛날 느낌이다. 어, 여기 있다. 내장 파괴 먹어. 이거 골랐다. 오늘은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저녁 약속이 있거든요. 자, 여기 네. 자코비 버거 하나랑 네. 블루 하와이안 베이컨 하나랑 뭐 아보카도 베이컨 하나랑 새우 버거 치즈 추가해 주세요. 치즈 추가요? 네. 한마디는 치즈 버거에다가 아보카도 카카오 네, 카카오 하나 추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요. 아, 죄송해요. 내장 파괴 버거를 안 시켰다. 와, 그럼 큰일 날 뻔했다. 내장 파괴 버거도 하나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걸 깜빡했네. 아, 네,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와,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대박. 전자튀김 너무 맛있게 생겼네. 와, 감사합니다. 네. 와, 되게 예쁘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예쁘게 생겼다. 버거가 어떻게 이렇게 모형같이 예쁘지? 아, 대박. 와, 감사합니다. 어, 네. 여기다 이렇게. 와, 이거 안 잡으면 지금 쓰러지고 있거든요. 사장님, 이거 그냥 쓰러뜨려서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나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잘라서 드셔도 아니면 눕혀서 해체해서 드시는데 네. 대부분 이걸 반을 해서 아 반을 해서 반반으로 나눠서 드시는 분들 아 이렇게 반 이렇게 잘라도 되나요? 네,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 우와, 이거 이렇게 잘라요? 뜯어지더라도 우와, 연기 막 우와 우와 아, 잠깐만, 잠깐만 저도 단면을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지 않으실까요? 드실 것 같아요. 얼마 많지 않은데 오늘 한번 제가 분해를 해서 이렇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딱 채소까지 이거 채소 반까지만 이렇게 해서 이것도 되게 막 엄청 맛있대요. 맛집 햄버거 두 개로 만들어 드시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시브라운 소고기까지 와 너무 맛있다. 어, 맛이 진짜 다채롭고 막 치즈 맛 때문에 엄청 막 진하고 막 오, 맛있어요. 파인애플도 있네. 고기 부량도 엄청 향이 우리 나머지 이 고기랑 고기 패티만 4개라고 하니까 어마무시하네요. 제가 왜 이렇게 먹는 거 맞아? 엄마 칠리 소스랑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와 이렇게 하니까 무슨 약간 샐러드 같은데?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샐러드 같은데? 아니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주사 없이 다들 이렇게 처음에는 버거 모양이 생겼는데 다음에는 다 해체해서 이렇게 드시면 버거 모양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 나머지 버거들은 근데 버거 모양 유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칠리 소스도 진짜 맛있다.
다른 버거들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자쿠비버거죠? 네,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안에 피클이 있어요. 큰일 났다. 이게 기본 자코비버거거든요? 비주얼이 어마무시해요. 진짜 재료가 엄청 신선해 보여요. 진짜. 이거 토마토도 그렇고, 패티랑 그 채소도 그렇고. 제가 과카몰리 소스를 시켰는데, 이거 넣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뭔가 촉촉해지면서 더 맛있었어. 참깨빵에는 보통 위에만 참깨가 있잖아요. 얘는 밑에도 참깨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완전 가득한 것 봐. 저는 다음은 새우버거 먹을게요. 와, 비주얼 진짜 끝장난다. 대박이죠. 와, 이 빵 맛있다. 이건 잡고 먹어야. 감사합니다. 네. 이거를 한번 이렇게 콕 눌러서. 너무 맛있다. 안에 이거 새우 안에 들어있는 패티는 뭐예요? 양파튀김이요. 아, 양파튀김이요? 네네. 어쩐지 양파튀김 맛이 양파 감칠맛이랑 와, 이거 새우버거 진짜 추천드려요. 새우버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햄버거 진짜 크고 푸짐해요. 이건 제가 추가한 과카몰리 소스인데. 감자튀김에 찍어 먹어도 맛있다. 얘는 블루 하와이언 베이컨 버거거든요. 하와이언답게 파인애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시브라운 같은데?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아, 저 요즘 이 구운 파인애플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요. 햄버거에 들어가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이게 육즙 뚝뚝, 즙이 뚝뚝 떨어지는 것 봐. 파인애플이랑 그 육즙이랑 막 섞여가지고 진짜 촉촉하고. 너무 많이 흐른다. 안 되겠어. 장갑 장착. 슝. 안에 블루베리잼? 블루베리잼. 재료가 어마무시한데. 블루베리찜이 이상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맛있네. 되게 새롭다. 새콤달콤하면서. 안에 야채들이 다 구워서 들어가가지고 되게 잘 어울려요. 촉촉하고 맛있어요. 와, 왜 인기 많은지 알겠다. 이것도 어떻게 먹어야 돼?
너무 파괴됐는데? 얘를 하나 얹고 이따가 제가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채소 하나 얹고 패티 하나 얹고 피쉬 브라운 하나 얹고 파인애플 조금만 얹어서 확실히 재료들이 엄청 풍부해서 맛있다. 이거 한번 먹어볼까? 아보카도가 진짜 영롱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잔뜩 들어갔어요. 우와, 아, 대박. 단면. 아, 재료가 완전 꽉 차 있어. 아보카도가 입에서 녹아요. 되게 잘 어울려요, 그거랑. 제가 옛날에 아보카도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집에서 먹어봤는데 그냥 먹으니까 별로더라고요. 뭔가 같이 먹어야 이렇게 맛있는 것 같아요. 버거가 진짜 커요. 진짜 가끔 아보카도 요리 주문 시켰는데 숙성 안 된 딱딱한 아보카도 나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엄청 부드러워 아보카도. 아까처럼 그냥 먹을까? 너무 귀찮아요. 배워 물기. 햄버거 많이 먹었으니까 하나씩 먹지 마. 따로 먹어도 맛있어. 이 빵에다가 칠리 소스 넣고 토마토랑 패티 디자인이다. 오늘 웬일로 우스 아무것도 안 묻혔네? 아주 나이스. 이렇게 된 거 다 따로 먹을까? 네! 어, 한국말. 근데 너무 맛있어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이게 잘 먹어요. 빵에다가 칠리 소스 바른 거예요. 이거 보니까 햄버거 종류가 10몇 가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어본 거 포장 좀 하고 집에 와서 먹으려고. 그리고 이것도 같이 포장해서 가겠습니다. 내장은 파괴 먹어. 제 내장은 파괴되진 않았네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